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사람이 아니고 악마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 본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중성을 가진 그런 사회가 될까 우려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범과 회원들은 물론이고 여기서 얻은 불법 촬영물을 재판매한 사람들까지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을 발본 세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우리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포토라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정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답하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착취물 소지죄 차원의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착취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불법 영상물을 식별해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겁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물론 강화해야 됩니다.